얼마 전 사상자 10여 명을 낸 여수 탁송차 교통사고. 조사 결과 불법 개조된 차량은 사고 당시 적재 중량보다 과적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운송업계에서는 불법 개조가 이 차량만의 문제는 아니라며 제도적 보완이 되지 않는 한 비슷한 사고가 반복될 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탁송 화물차가 횡단보도를 덮쳐 19명의 사상자를 낸 여수 한제사거리 교통사고. 사고 직후 대책회의를 시작한 여수시와 유관기관은 재발 방지를 위해 사고가 난 내리막길은 대형 화물차의 통행을 제한하는 등 안전대책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한 횡단보도도 7개월 만에 10m 자리를 옮겨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사고 다발 지역이다. 그 표지판을 좀 설치를 하고 가하석 방지턱도 좀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대형 차량, 대형 트럭은 통행 제한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 횡단보도 이설, 그것도 아마 이제 후방으로 좀 이설을 좀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탁송차 운송업계에서는 구조적인 문제를 바꾸지 않는 한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또 벌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운수회사가 이윤을 남기기 위해 과적을 강요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현행법은 운수회사가 아닌 운전기사 개인만 처벌하게 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운수회사는 최대한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기사들에게 과적이나 더 많은 짐을 싣게 하기 위해서 오더를 더 내리는 거고 그 운수회사에게는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수회사에서는 마음 놓고 강요를 해도 자기들한테 불이익이 없으니까. 또 보통 하청, 재하청을 거쳐 일감을 받기 때문에 수수료와 유류비를 빼면 한 대를 운송해봤자 고작 몇천 원 남는 경우도 있다는 게 운전기사들의 주장입니다. 자회사를 만들어 수수료를 떼는 악덕 운수회사까지 나오는 상황. 운전기사들은 법으로 최저 운임을 보장하지 않는 한 불법 개조의 유혹을 거부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호소합니다. 운임제라고 해서 지금 법이 만들어지긴 한데 법에 들어가 있는 건 딱 두 가지 차종밖에 없어요. 최저임금도 없는 상태에서 무한 경쟁에 저희가 노출돼 있는 거고. 한편 지난주 금요일 탁송 차량이 뒷부분을 불법 개조해 적재 중량보다 과적했던 사실을 확인한 경찰과 교통안전공단은 운전기사 A씨가 직접 불법 개조를 의뢰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관내 불법 개조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